장외공간처럼 쭉 터진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트랙. 안녕하세요. 최리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웅입니다. 아, 참. 아, 코스피가 6월 첫 주 첫날부터 급락했습니다. 50포인트 넘게 하루 만에 빠져서 2.8% 급락. 1780에서 겨우 멈추었는데 문제는 시작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장중에는 1776, 이전에 가장 낮았던 저점보다 더 밑으로 빠졌다가 겨우 그 정도 살려둔 것인데요. 참, 그죠? 개파락했다가 갭을 쭉 메워서 괜찮나 했는데 이렇게 또 6월 첫 주에 첫날부터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사실 예고편이 나갔었죠. 아, 그래요? 네. 금요일 날 저희가 생방송 시작을 할 때 네. 이상훈 전문가하고 저하고 유럽 증시 시작을 보면서 맞다. 이 포인트 넘게 급락을 네. 하면서 출발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예고편이 잘못되고 맞지 않길 바랬는데 맞아요. 이 여파가 오늘 쫙 미치네요. 네, 언제나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어떤 예견은 꼭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주말에 이렇게 미국의 고용이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신규로 고용 창출된 사람들의 숫자가 예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진 건 아니죠. 아, 그렇죠. 뭐 블랙 먼데이였잖아요. 네. 네. 근데 뭐 다행히 그래도 경기 방어 업종들은 빨간 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유틸리티,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들, 뭐 통신주 다 좀 괜찮으면서 이름값을 해주었죠. 근데 전 사실 이렇게 시장 뭐 업종 다 내리고 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뭐 급락하면 어떻게 하고 자꾸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열어보지 예. 마세요. 예. 네. 부끄러우니까. 전 팔이 이렇게 됐으니까. 쳐다보지 마세요. 네. 전 다리가 뭐예요? 이렇게 팔에 밖으로 굽었어요. 네. 전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밖으로 굽었어요. 그건 오다리라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그래요. 자, 잠시 후 두 분의 포트에 있는 자, 종목들 수익률 체크를 해보고 정확한 멘토링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부는 김수영 장우 씨가 서바이벌 실전 수익률 대결을 펼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 오늘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거액 자산가들을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그 비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2부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용 씨, 종목 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 방법은요? 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문자 상담은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네. 자, 오늘 같이 이제 좀 바닥을 다져서 우량주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또 다시 폭락이라니. 그러면 다시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싸게 산다고 샀는데도 또 갑자기 수익 좀 나다가 마이너스 됐어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환영이니까요. 종목 상담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요. 지금부터 상담을 요청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쇼 스트랙 1부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쇼라고 하죠.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에게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오셨습니다. 고중현 전문가, 조금규 전문가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주식에 어떤 장기가 있으신 분인지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쇼의 룰을 설명해드립니다.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인데요.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영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멘토님들 상세한 프로필 소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멘토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고종현 전문가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네, 김수영 씨 멘토로 오늘 고정현 전문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장훈 씨의 멘토님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조금그 전문가입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의 포트, 그리고 종목 얘기하기 이전에 급락한 시장부터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히 순서가 되겠죠. 자, 두분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석가탄신일이었기 때문인데, 자, 시장이 정말 급락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이때만 해도 좀 괜찮게 올랐는데, 1780이 연말이고 장중에 1776. 사실 유럽은 원래 좀 그렇다고 하지만 중국에 이어서 이렇게 미국까지 크게 배신감을 줄줄 몰랐거든요. 챙겨야 될 악재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전에 한 5월 달 들어서 우리 시장이 이제 빠르게 하락을 할 때, 1900포인트와 1800포인트를 이탈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 경기지표와 중국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G2마저도 실물 경기로 어느 정도 회복 둔화가 어느 정도 전이되고 있다,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이 개파락한 이후에 음봉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는 받는 시도가 꾸준히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선물에 1조 원 가까이 이제 매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에 따른 대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다가온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6월 6일에 ECB 이제 유럽중앙은행 안에서도 이제 금리 결정,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7일자에 FRB에서 벤 버냉키 의장이 QE3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코멘트를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 시장 기대감으로 오히려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상에서의 조정이 상당히 좀 강화될 수는 있어도, 변동성이 좀 늘어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1800포인트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변동성의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시장 대응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나, 어느 정도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 위주의 분할적인 이제 소극적인 매수 전략을 좀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관점상에서 좀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변동성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시장의 가격 메리트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긍정적인 제어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단기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특징 업종이 있다면은 평균적으로 5% 넘게 건설주가 급락에 제일 선두에 섰어요.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종의 업황 자체가 성장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가는 업종인데요. 그래서 다른 타업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그 악재 모멘텀을 가장 좀 민감하게 받지 않았나 그래도 좀 싶습니다. 수주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건설 업종은 내수 주택 부분보다도 이제 해외 플랜트 쪽이었잖아요. 근데 그 해외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시장의 가장 큰 명분이다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내려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초반에 저가 매수 했었던 개인마저 막판에 팔았다. 아직 완벽한 어떤 투매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막판에 결국 개인들은 오후장 들어서 더 밀리니까 견디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예, 들거든요. 예상된 투매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뚜렷한 전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유럽발 악재라든가 G2,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가늠을 하거나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에 대응할 때는 항상 수급과 심리면을 항상 짚어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는 쉬었고, 지지난주에 시황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가 달라졌거나 상승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매수를 하지 않으면 반등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서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악재들이 지금은, 야, 이제 이 정도 악재가 나왔으면 끝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것은 개인 투자자가 내지는 일부 수급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글로벌 증시가 돌아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는 0.5초 안에 살 수 있고 0.5초 안에 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하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 그 투자 전략 이런 걸 보면 기술적 반등을 기다렸다 가장 먼저 올라가는 기술적 반등을 하는 업종이 뭔가 종목이 뭔가를 봐서 거기에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가장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그 국면별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지난 그 반등 때는 화학주가 가장 빨리 반등을 했지만 폭도 컸고 네. 근데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듯이 기술적 반등은 그 국면마다 다 종목과 업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예단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또 자칫 잘못 들어가면 반등에 실패할 경우에 굉장히 큰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오듯이 그런 상황이 굉장히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느긋하게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주의하면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당장 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우리 현충일 쉬는 그날 밤에 있는데 그런 이벤트 전후로 해서 반등 기대감은 가지기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그 미국도 있고 네. 그 유럽 중앙은행도 지금 그런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 지금 그 양적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말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근데 그 반등을 꼭 그 수익을 내려고 들어가면 또 의외의 또 손실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서둘러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 바닥에서 꼭 잡으려고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바닥에서, 잘 잡았지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런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고종현 전문가님. 이렇게 사고 나서 레카차에 끌려가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그 레카차에 끌려가다가 그 같이 묶인 차량이 사고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 나름 낙폭과대라고 잡았는데 네. 여기서 또 물리는. 예, 그러니까 글쎄요, 물렸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언제쯤 그러니까, 싸게 종목을 좀 사면은 그러니까, 진짜 안 빠집니까? 지금 종목군들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장 조정 구간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보다 네. 더한 구간도 있었고 작년 2월이나 5월달 그리고 작년 8월달과 네. 같은 그런 조정 구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조정 구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좀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을 싫어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싫어하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인데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 가격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주고 나서 반등이 들어갈 때 항상 거쳐가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지나간 이제 조정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 아, 저때가 많이 쌌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결국에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구간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PBR 기준으로 한 배 수준의 시장 밸류에이션을 좀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장 자체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흐름상에서의 등락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수준의 이제 주가의 가치 대비해서 현재의 가격 메리트로 논하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현재의 가격 메리트도 결국에는 해소될 것이다 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관점이고요. 시장이 정말 답안 나오게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적인 관점상에서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그것을 이제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쌍바닥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까? 이중바닥의 형태보다는 아무래도 다중바닥의 형태죠. 그러니까 지난 8월 달에 시장이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가다가 8월 달에 2000포인트 위쪽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700포인트 영역권까지 보고 2000포인트까지 반등이 다시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1700포인트, 1800포인트 영역권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간 안에서 계속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악재들을 성격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예. 다중바닥 확인 중이다. 한 말씀 조근규 전문가님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점이 형성됐던 부분에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자. 아직까지는 무엇도 어떤 쪽으로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종현 전문가가 말씀했듯이 지금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이 아니라
이전에 2008년 때는 유로 그 미국의 금융 위기에 서프라임 모기지 오른이라고 하는 돌발 악재에 의한 급락이라고 보면 이번에는 좀 유럽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계 그 경기 둔화로 전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짧은 반등 때 너무 수익 내려고 하지 말자는 게 조금규 전문가의 전략이고 전반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게 우리 고종현 전문가의 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점검과 전략까지 세워보았고요. 이제는 김승 씨, 장훈 씨 포트 수익률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승용 씨, 장우 씨 포트 수익률 보기 이전에요. 김승용 씨는 금요일에 위닉스를, 그리고 장우 씨는 미래 나노텍과 예림당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잡혔을까요? 오늘 너무 급락해서 사자마자 손절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김승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김승용 씨 포트입니다. 어머, 서울 반도체, 어머, 4%. 사실 지난주에 이 두 종목이 번갈아가면서 전체 김성식 포트의 1위를 한 번씩은 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수익 보십시오. 자, 제닉은 더 타이트하게 익절가 비슷하게 손절을 높였기 때문에 일단은 높아진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이 된 것 같고요. 자, 초록뱀은 상한가 한번 치더니 오늘 또 가격 제한포까지 밀리면서 손절된 것 같습니다. 현대 HCN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위닉스 잡힌 모양인데요. 자, 오늘 종가는 4% 넘게 빠졌는데 매수가가 좋아서 손실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정현 전문가 함께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한때 좋았다가 금요일날 딱 보합권이었다가 오늘 시장 하락한 만큼 그대로 지금 수익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 조금 안타깝습니다. 시장 그대로 지금 느끼고 있네요. 대형주가요. 제닉이 안타깝게 거의 익절 비슷하게 손절이 됐고요. 초록뱀이 조금은 좀 발빠른 매매를 위해서 좀 편입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히려 좀 포트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대 HCN 그리고 위닉스는 뭐 낙폭이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장우 씨 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승 씨 포트는 안타깝게도 전 종목이 모두 다 마이너스였어요. 자, 장우 씨 포트는 그러나 동화약품은 오늘 약보합 선전, M게임도 역시 1% 정도만 밀릴 뿐 장중에 사실 6%까지 떴었던 M게임이거든요. 두 종목 굉장히 견조하고 SKC도 일단은 플러스 수익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CJENM입니다. 두 자리 이상 수익률을 안겨주기도 했었던 CJENM이 오히려 손절당하고 맙니다. 이게 우리 시장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 1인당은 안타깝게도 시초가가 타이탄 손절가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매수 자체가 안 된 모습입니다. 자, CJENM 안타까워요. 27,000원 터치하고 말아서 손절 편입에서 빠질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동화약품과 SKC는 놀랍게도 수익률을 유지해주고 있죠. 자, 동화약품에 이어서 M게임 경기 방어주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미래나노텍과 예림당은 안타깝게도 타이탄 손절가가 시초가보다 더 낮아서 엄청난 개파락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김승희 장우 씨 포트 한 종목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시장이고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포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수익률 승패자 안 봐도 조금 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주식배트 1억쇼 김수용 대 장우. 오늘의 승자는요? 네, 장우 씨입니다. 장우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승리를 좀 이어가고 사실 몇몇 종목이 굉장히 선전을 해줘서 그 덕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요즘 그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 그 방어 자체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 방어가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네요. 네,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경기 둔화우려인데 경기 방어주라서 그쪽에서 수익이 또 미리 샀기 때문에 네.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그리고 것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동화약품하고 네. CJENM 같은 경우 비중을 좀 줄였잖아요. 맞아요. 10%씩. 예. 그게 또 유효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김수용 씨, 전 정말 네. 안타까운 게 이제 막 된다, 되는 포트다 이거는. 이기기도 두 번 하고 다 그렇죠. 플러스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시장과 연동돼서 다들 뭐 소폭이지만 마이너스로까지 전환돼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참 파이팅 하면서. 맞아요. 상승 분위기였는데. 네. 지난 주말부터 약간 좀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네. 아니, 네. 낙폭 과대주도 뭐 사자마자 수익 나고 그래가지고 네. 카프로도 막 웃고 그랬는데, 그죠. 이게 곧바로 다 반납되고. 그러니까요. 네. 고민이 사실... 많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네. 이 시장 돌아가는 게 이
우려되는 건 말이죠. 네. 이게 약간 농락당하는 기분이에요. 뭐.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괜찮은가? 이제 좀 사볼까? 그럼 또 하락하고. 네. 외국인도 좀 덜 파는 것 같더니 다시 그러니까요. 너무 많이 팔고. 그래서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그 화가 나가지고 이 장을 떠나면 어떡할까? 아, 그게 더 걱정입니다, 사실. 예. 오히려 그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예. 그래도 뭐 여유 자금이니까 1, 2년 두고 계시면 되는데. 그렇죠. 좀 급한 돈들. 예. 네. 이런 돈으로 투자하신 분들 마음고생이 심하죠. 예. 네, 그래요. 또 나름대로 또 혹시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뭐 소위 물타기라고 하는 거, 저가에 추가 매수하는 거 미리 해놓으신 분들은 뭐 더 빠지니까 이제 더 할 돈도 없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조금기 전문가님 뭐 하실 말씀? 아, 예. 그 실전 투자에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주식 투자에도 마감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에만 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항상 마감이 있기 때문에 신용을 써서는 안 되고요. 네. 또 급변할 수 있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급한 돈을 가지고 매매하면 또 안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 투자에도 마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죠, 장마감 씨. 예. 빨간 불이 많아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그 와중에. 그래요. 그래요. 참 어쨌든 그냥 누가 승패를 했든 간에 오늘은 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진짜 장우씨 포트를 조금기 전문가님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CJ E&M이 딱 진짜 아니 종목 방어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가격이 그동안 버티면서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덜 빠진 애들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주가가.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얘가 가격 메리트가 적으니까 여기서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계 매물이 나와가지고 그 사지는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낙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CJ E&M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지금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돌발적인 어떤 형태의 부분이거든요. 조그만 악재 가지고도 지금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또 조그만 물량을 가지고도 폭이 매수하는 그 수급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의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누가 사주면 천천히 밀릴 텐데 그렇죠. 던지는 네. 족족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러니까 쑥 예. 빠져버리고 추세가 좀 폭락이 나오고 그러면 또 겁이 나가지고 거기다 투매 가담하게 되고 뭐 이렇게 악순환이 연속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적 반등이 기대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CJ E&M부터 그러면 지금, 좀 살펴주시죠. 예, SK CJ E&M도 일단은 추세를 좀 이탈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최저점, 최저치를 좀 깨고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손절 터치해가지고 예, 예. 많이 내려와 가지고 계신 분 만약에 이거 손절을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빠르게 들어오기는 조금은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항상 이 기대하고 대응돼 있을 때는 이게 좀 상승 가능성이라든가 강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추세를 이탈하고 나면 여기에 있던 부분이 이게 매물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추세가 무너진 종목을 아, 이 종목 사야 되겠다라고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네. 매수 세력은 적고 팔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뭐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논하기에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반등을 하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현금화를 좀 생각을 하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만약에 내일 반등을 못하고 소폭이라도 더 밀리면 일단은 들고 일단은 있을까요? 일단은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상황에 의해서 거래량 없이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조금 기다렸다가 그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정리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하면 급히 서둘러가지고 매도를 해봐야 다른 거 들어갈 만한 지금 종목들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아주 높은 수익을 보고 있는 동화약품 M게임 그리고 SKC도 지금 동화약품 SKC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SKC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적인 측면의 개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 이런 기대감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최신원 회장이 지금 100만 주를 좀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걸 밝히면서 수급적으로 그동안 그나마 좀 나쁜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태양광이라든가 LCD 뭐 필름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실적이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좀 세계 경기에 대한 둔화라든가 또 좀 태양광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어차피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이런 쪽들이 상승할 만한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 대안주는 될 수가 있다. 수급적으로 지금 그 SKC라든가 이런 쪽들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최신원 회장의 그 지분 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승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깨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 플러스 소폭 이 수익은 안 내놓고 있잖아요. 조금만 잡고 있는데 네. 이러다가 이제 다 토해내서 이때 그냥 현금화를 해버릴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러니까. 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리스크를 여기서 지지 않겠다 그러면 현금화 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좀 반등이 좀 강해지면 꼭 반등 끝물이에서 또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손실이 크니까 예. 리스크가 적을 때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손절 매가액 때문에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이 되고요. 예. 뭐 방어주적 측면에서 가는 거니까 동화약품 같은 것도 들고 있는 게 좋고요. M게임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지금 컴투스라든가 게임비라든가 위메이드 같은 이런 그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 틈새 시장을 형성해갖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M게임도 후발주로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좀 참고를 해가면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장중에 6% 이상 떴었거든요. M게임 예. 쭉 들고 있어서 좋은 거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추세가 살아있는 동안 당연히 승부를 해야 되고 가져가야 되지만 네. 여기서 가장 강한 놈이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가장 센 종목을 사라라고 하는 게 원칙이지만 센 종목은 흐름의 변화가 왔을 때 주가의 변환점이 왔을 때는 가장 나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라. 그래서 그 손절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매는 보험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손절매는 더 주가가 하락할까 봐 그 손절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발 사고가 터질까봐 손절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험을 들 때 사고가 날까봐 보험을 드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괜히 보험을 들었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손절매라고 하는 것은 더 내려가서 거기서 바로 리바운드 해갖고 올라갔는데 괜히 손절매를 했어?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손절매를 안 했을 때 반등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는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을 못해요. 보면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뭐 반토막 또 10분의 1 토막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듯이 네. 그런 어떤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M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가져가라. 하지만 손절매가액들 이탈했을 때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뭐 멘티이신 장웅 씨도 손절가의 중요성.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던 손절가에 네. 시초가부터 걸린 종목이 사고자 했던 두 종목이었죠. 아쉽지 않아요, 장웅 씨? 뭐 아쉬워도 어떡하겠습니까? 예. 네. 근데 손절이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하긴 그래요. 예. 자, 미래 나노텍과 예림당 좀 살펴봐 주시죠. 끝으로. 예. 미래 나노텍, 뭐 예림당 같은 경우,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LCD, 백라이트 유닛, 그, 필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미래 나노텍도 지금은 추세를 일단은 이탈을 했어요. 보니까, 그, 저점 부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요기 지금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지금 됐던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매물대로 좀 전환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매물대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세를 이탈을 하면 짧은 손절매, 손절매라고 하는 건 3%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서 리스크를 감안해가지고 3% 수익 손절을 하고 전환이 됐을 때 10% 20% 수익을 먹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이 그 도서출판 뭐 화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 로봇, 그 교육용 로봇 키봇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이 되면서 그동안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이탈을 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림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자. 지금은 저점, 지지가 지금 기대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되 이탈을 하면 정리하고 나가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CJ E&M은 반등 시 비중 축소라는 의견도 제가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김수용 씨 포트폴리오를 고종현 전문가가 좀 살펴주시겠는데요. 뭐 아쉬운 종목 많습니다. 제닉, 초록뱀. 하지만 무엇보다 고종현 전문가의 종목이었던 현대중공업. 네. 한때 좋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주 전이죠. 2주 전에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상황을 꼭 타야 되는 종목이고 동조화가 진하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시장 충격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근데 오늘까지 이제 하락이 좀 진하게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해서 손절수는 아직 건드리지 않는 모습. 입니다. 그래서 24만 5천 원의 손절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오늘 종가인 25만 원부터 다시 반등 구간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서 어차피 손절선은 좀 타이트하게 지금 내려왔으니까요. 손절선만 지키시면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서울 반도체나 카프로, 제닉, 뭐 초록뱀, 현대 HN하고 위닉스 제가 이 종목군들을 좀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종합지수가 2% 넘게 밀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5%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사 대비해서 중소형사들의 주가 그 움직임 자체가 더 안 좋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앞에서 이제 그 수용 씨가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손절선이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두루 좀 타이트하게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 없이 손절선만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개별주보다도 지금 시장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대형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종의 이제 대표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업종의 대표 종목을 좀 편입을 시켜드릴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한 종목 한 종목씩 봐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내 종목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 급락했는데 한 말씀도 네. 안 해주시면은 아유 내 종목 어떡하나 그러실 거라고요. 아, 예. 그 앞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시다라고 예, 해서 그래도 짧게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예, 건데 부탁드릴게요. 그럴게요. 그러면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LED 부품이잖아요. 결국엔 전기전자 대형사들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22,000원과 21,000원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고 시장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관점 상에서는 오히려 시장 방어주만큼의 수익은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 현금 관점에서 종목을 좀 지고 있으면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카프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성재 전문가님이 추천을 해주시고 나서 이제 수익이 좀 꽤 나다가 맞아요. 오늘 순식간으로 좀 접어들었잖아요.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향 관련 종목이에요. 중국향 모멘텀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식간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카프로 같은 경우도 그 지난 이제 작년 4월 달부터 계속 꾸준히 조정을 받아오면서 가격 메리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카프로 락탐이라고 하는 화학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어느 정도 카프로 락탐이라고 하는 그 화학 소재 가격 추이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지금 15,000원 부근 상에서는 충분히 이제 하방 경기가 좀 뛰면서 받는 구간을 좀 조율해 나간다라고 하면 뭐 단기적으로 2만 원 이상까지도 빠른 반응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아쉬운 게 제닉도 예. 일단 좋았는데 손절가를 좀 높였는데 거기 딱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크게 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얘 같은 예. 경우도 그 중국향 관련 주고 화장품 만드는 회잖아요. 그러면 그 뭐 중국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매출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고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지 후퇴를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후퇴를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고성장을 이어갔던 중에 예전과 같은 기대의 성장만큼은 못하겠다라는 것이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닉이라는 종목도 여전히 지금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격대 자체도 43,000원 이상 구간상에서 어느 정도 눌림목을 받은 이후에 재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닉스하고 현대 HN인데요. 예, 이 두 종목을 그냥 다시 그
뭡니까? 따로 말씀 안 드리고 코스닥 쪽에 중소형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기피한 상태에서 업종 대표 종목군들로 좀 옮겨 나가시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끝으로 초록뱀은 그래도 한 말씀. 초록뱀이요? 예, 우리 고정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한 종목씩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예. 한쪽에서는 시간이 없다고 하시고 한쪽에서 네. 해달라고 하시니까 네. 예, 초록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는데요. 아, 잠시만요.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가격 제한폭까지 갔다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맞지 않은 종목군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상에서는 괜찮습니다. 트레이딩 상에서는 진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일수록 내가 그 안에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그 폭 자체도 기대 스위치 자체도 어느 정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상에서는 마땅한 종목이기는 해도 오버나잇으로 하면서 계속 스윙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뭐 오늘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제로 초과 하락이 나오겠죠. 하루 이틀 사이에 초과 하락이 나오겠지만 초과 하락이 나올 텐데 내일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시초가 대비해서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끊어내주고 치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다라는 것은 거래가 수반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초과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을 하시면서 내일 개파락 시에는 시초가 위쪽에서 현금화를 하고 나오시자. 예,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종목, 김수혁 씨 포트에 있는 종목까지 전략적인 측면 세워드렸고요. 이번엔 오늘 경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단기 반등에 너무 수익 내려고 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갖고 계신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은 오늘 멘틴 장호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일진에너지하고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 오늘 예. 200에 들어갔던데요. 코스피 200에.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부분, 유상증자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재료가 있는데 부정적인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상당히 그 개인 투자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소진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 그 일진에너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진에너지는 제가 이 태양광에 대해서는 지금 태양광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그 중국의 태양광 기술 표준화라든가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벌써 그 공급이 과잉됐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진에너지도 태양광 업체이기는 하나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종목입니다. 동사는 그 폴리실리콘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하고 인곳을 잘라가지고 뭐 슬라이스에서 뭐 그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폴리실리콘하고 인곳을 생산하는 뭐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더 큰 부분은 이제 화공, 플랜트라든가 또 발전이라든가 또 지금 그 원자력에 들어가는 삼중수소 저장 장치라든가 공급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실적적인 측면이 그동안 좀 굉장히 위축이 됐다가 그 점차로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가고 있고요. 굉장히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또 그 SK라든가 LG라든가 뭐 이런 쪽 큰데 또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납품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매출처 그리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사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업체이고요. 또 요번에 그 상속에 관한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주식은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물이 반잔밖에 안 남았다, 반잔이나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기에 다른데, 네. 상속에 대해서 이 지분 경쟁이 있으면 또 급등할 수 있는 어떤 재료도 되기도 한데, 어쨌든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상속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뭐 이런 걸 또 이유로 좀 달고 있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인공태양, 어떤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인공태양주 중에서 핵심 테마주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취약한 시장의 좀 투자 대안주다. 이 굉장히 안정적인 코스닥에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업체인데다가
회사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재무적 안정성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기술력이 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지금 시장 흐름에서 상당히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점에서 대기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여기 지금 손절매 가격대를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매 가격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매 가격대는 5,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좀 폭을 좀 크게 잡았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호가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5,000원까지 손절매 가격대를 설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원. 6,500원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2주 정도 잡고 매수가는 5,300원 정도면 내일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유럽 증시가 조금 그 약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증시도 좀 약하게 출발을 하고 그러면 한 5,300원 언저리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300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들어가면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손실폭보다는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네, 그러니까 네. 코스닥에 있는 종목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입니다. 예, 장우 씨 괜찮아요? 네. 아까 뭐 상대편 멘토님이긴 하지만 고정 전문가는 오늘 이렇게 급락한 코스닥 봐라. 아무래도 그래도 대형주 쪽에 있는 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또 그렇고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네, 네. 또 안 좋게 출발을 해서 아까 또 전문가분의 말씀처럼 이거 사실 이럴 때 좀 현금 보유를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불안한 장세 속에 사기가 좀 무섭군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또 내일 또 유럽 증시 또 다우 또 미국 증시 때 밤에 이게 또 안 좋게 되면 또 내일 또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 근데 어제 급락했으면 주말에 네. 오늘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더 밀리면서 출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직 조금 더 약하게 좀 출발을 하고 있는데 프락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요.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시초가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중장기로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종목인 현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사고 싶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지만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나와서 말씀드릴 때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자리다. 안 하면 반등 마무리 장세에서 개인들은 들어간다.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 주식은 항상 불확실한 것이고 리스크를 감안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수익 난 거를 빨리빨리 챙기신 분들은 또 수익을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을 대응하고 들어가는 거. 지금 자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가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이지 본격적인 어떤 상승을 찾아서 지금 제일 바닥에서 물량을 선침해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그런 장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불안하더라도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왜냐하면 지금 안 들어가서 이번 주 중반으로 가면서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면 또 개인 투자자는 반등 마무리 국면에 또 참여를 맞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우 씨, 네. 위기를 사야 된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비중하고 기간은 얼마나 보면 될까요? 비중은 한 10% 하고요. 어차피 네. 반등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주 정도 설정을 하고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흐름 자체가 지금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지금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가 이탈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목표가까지는 빠르게 움직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목표가가 6천. 500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거의 20%. 네, 지금 장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데 뭐 대형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전략을 따라서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런 흐름이 나오겠지만 리바운딩 기술적 반등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느냐. 외국인이 지금 상태에서 강하게 매수 전환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 선호주로 들어가야 되고요. 투신권이 지금 방어막이 돼서 반등을 좀 주도할 것이다. 그러면 투신권이 매수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가장 빨리 낼 수 있는 방법은 네. 리스크를 조금 안 따라도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그래도 그나마 지금 대안주, 투자 대안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진 에너지를 선택했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인 파미셀. 두 번째 종목인 파미셀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골라봤습니다. 이 파미셀도 지지난주 매수를 지금 그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어쨌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물론 유상증자 가격이 굉장히 그 쌉니다. 3,000,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3,800원 정도 되거든요. 3,855원. 그러니까 그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800만 주 정도가 들어오면 흐름이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런 악재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그 파미셀처럼 여러 가지 그 호재가 있는 뭐 척추 손상 치료제라든가 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고 여러 가지 그 이 거래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빠르게 매수할 수 없었던 그런 패턴에 들어와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전을 하면 목표가까지는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목표가는 7,500원. 단기 목표가는 7,500원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5,500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 정도에서 잡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진에너지, 파미셀, 리스크 있지만 빠른 반등을 기대하면서 손절가는 잡고 한번 들어가 보자. 장우 씨를 위한 종목이었고요. 옛말에 죽은 자리 꽃 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꽃다발 만드시길 거예요.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고종현 전문가의 오늘 추천주, 뭐, 안 받을 땐 대형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업종 대표주입니다. 정유 업종의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그 16만 원 구간상에서 한번 예, 네. 매매를 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2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 3인방 중에 제일 많이 빠졌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업종 대표주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들, 지난 2월 달부터 이란 발악재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 이후에 유로존 리스크에 의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유가가 또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유가에 민감하다라고 하기보다 정유 마진에 민감한 종목군들인데, 네. 최근에 이제 정유 마진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달 6월 달 들어서. 그래서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이후 이제 하반기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글로벌적인 정유 업종의 종목군들의 PR 수준 자체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가 이제 PR 8배 이상인데, 오늘까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4배 이하 수준으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많이 싼 종목이지만 해외 시장의 동업종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저렴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매매 접근 관점 자체는 조금기 전문가님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구간이고, 리스크를 안겠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손절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음으로써 좀 대응을 해나가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로서는 손절선은 9천 원 정도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 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잡아주신 거예요? 언제적 가격, 얼마나 의미 있는 손절? 아, 예. 그러니까 예. 작년 이제 4월달, 5월달까지 정유업종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죠. 실제로 이익 모멘텀도 이후에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25만 8,500원까지 이제 작년 4월달에 갱신을 하고 나서 8월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달에 금융위기 이후에 20만 원 위쪽으로 올라간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내려온 단가가 이제 11만 8천 원, 7천 원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작년 9월, 10월 달에 저점을 잡은 이 위치는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패닉 상태에 빠져든 상태에서 수급이 이제 단기적으로 투매가 나오면서 만든 저점이기 때문에 이번 구간상에서도 저점하기는 이 정도 구간에서 좀 할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11만 9천 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으시고 리스크를 좀 안 떠라도 짧은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면서 위쪽으로는 뭐 16만 원까지 그러니까 고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단기적으로도 그 관점에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주 SK이노베이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김성우 씨, 뭐 네. 궁금한 거 없어요? 이렇게 시장에 빠졌을 때 시장과 굉장히 많이 연동되는 네, 업종 대표주로서 네. 역할을 기대한다라시면서 특히 뭐 정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럽 증시상도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도 네.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시장 설명할 때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주 후반에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면에 좀 설 수 있는 그런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목이나 시장의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대가 좀 비싸다라고 하는 자리들이면 물론 이런 종목군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정책들이 우려감들, 그러니까 그 악재를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시장이 수급적인 안정화에 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가격 메리트가 너무도 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제로 뭐 지난주 아니 그 5월 달 같은 경우도 하루 중에 뭐 6~7% 오르는 게 6~7% 오르는 흐름들이 나왔었잖아요. 작년 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오히려. 네, 좋습니다. 예. 주 후반에 정책 공조를 기대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시장과 많이 연동되는 대형주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 종목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김성우 씨, 장우 씨를 위한 전략템 10초씩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네, 저는 10초 어느덧 흘러갔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선택 결과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는요, 그 카프로와 현대 HCN을 내일 매도를 합니다. 전부 다 네. 이성대 전문가 종목인데요? 네, 이성대 전문가가 연락이 왔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좀 매도 좀 해달라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도를 네. 하기로 했고요. SK이노베이션 20% 매수하겠습니다. 현금 30%는 두고 고 매도한 것만 해서 네. 예, 좋습니다. 매수가는요. 예. 좀 특이한 방식을 선택했어요. 어떤? 네. 시초가 10%, 종가 10%. 네.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고정윤 전문가님. 예. 고정윤 전문가님의 멘토링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초가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커져 있다 보니까 네. 시장이 갭상승 갭하락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아침 시초가에 10% 정도 담아두고 장중 흐름상에서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종가에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중을 더 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켜주는 가격상에서 손절가 범위 안에 있다면 그렇죠. 예. 양봉이 나오거나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비싸졌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뭐 시초가에 잡아서 큰 수익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그 중간쯤을 평균을 맞추고 싶은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방식의 SK이노베이션 시초가 설명 한번 들어보았고요. 자, 이번엔 장우 씨의 결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조금기후 전문가의 추천 종목 두 종목이었죠. 일진에너지와 파미셀이었는데 두 종목 다 비중은 10%씩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나노텍하고 예림당하고 10%씩 살려고 했는데 못 샀던 그렇죠. 걸 그대로. 예, 네. 가격과 기간은요? 예. 일진 에너지는 제시하신 5,300원 매수가고요. 파미셀은 시초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게 손절가. 손절. 네. 예. 매수 앤 손절. 이게 비중인 거거든요. 예, 그럼요. 일진 에너지는 손절가가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파미셀은 손절가가 5,500원입니다. 네.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결정 이제 이렇게 완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수용 씨의 완성된 포트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김수용 씨의 포트입니다. 서울 반도체 살아있죠? 황금과 같은 종목 많이 갉아먹진 않을 거다. 하방 경직성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 중공업도 아직까지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은 가운데 그대로 끌고 가고요. 위닉스도 일단은 편입하자마자 약간의 수익이 조금 못 나오긴 했지만 큰 폭의 손실은 아닙니다. 끌고 가고 SK이노베이션이 신규로 편입됩니다. 현대 HCN과 카프로는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을 반영을 해서 일단은 곧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제닉과 초록뱀은 손절됐죠. 자, 제닉은 높여진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손절이 된 겁니다. 초록뱀은 오늘 조금 안타깝게 됐고요. 이제 계속해서 가격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주식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 정도 가볍게 실린 종목이 위닉스
퍼센트, 현금은 30% 정도 됩니다.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은 모두 다 고종현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고요. 시장과 많이 연동되는 대형주가 두 개나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서울 반도체, 현대중공업, 위닉스까지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시초가의 10%, 그리고 내일 종가의 10%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로 20% 담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은 시장이 이번 주 후반에 유럽의 정책 공조로 인해서 약간 반등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 시포트 보면요. 자, 장호 시포트에는 동화약품과 SKC, M게임까지 선전해주고 있고, 여기 일지에너지와 파미셀이 각 10%씩 신규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장호 씨는 현재 현금을 40% 정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격과 다시 함께 종목을 보여드립니다. 자, 파미셀과 일진에너지는 파미셀의 시초가 일진에너지는 5,300원 매수를 희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장호 씨 포트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각각 파미셀의 경우에는 5,500원, 일진에너지는 5,000원 손절가 놓고 신규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호 씨 포트가 완성이 되겠죠. 네, 각각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장호 씨는 약간 리스크를 안고라도 더 빠른 수익을 내길 원하고 있고, 김수영 씨는 시장의 반등을 기대하면서 조금 무겁지만 많이 빠진 대형주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두 분의 수익률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저희가 많은 멘토링을 통해서 좋은 종목도 멘토링을 통해서 김수영 씨, 장호 씨가 최종 결정을 하고 포트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였습니다만은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경우에 투자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똑같이 매수한다 하실지라도 저희가 언제나 손절 가격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도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전략 타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 모두 다 가능한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김앤장 이어집니다.